마켓무버입니다. 지난 2분기에 조선, 방산, 반도체 업종의 대표 상장사들이 일제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3분기에도 이 기세를 몰아서 수익이 계속해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HD 현대비포 조선주죠. 2분기 영업이익이 174억 원을 기록해서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당초에 증권가에서 영업 손실 예상했었는데요. 흑자 전환하게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크게 냈습니다. 이러한 깜짝 실적 속에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선주 일단 전반적으로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가 견조하고 신조선가도 상승세를 타고 있죠. 이에 따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요. 홍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선사 운임 수익도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서 발주 부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주 상장지수펀드 ETF의 경우에는 8월 급락장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현대미포가 조선주 안에서 가장 많이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랐습니다. 64% 오르면서 137억 원에서 225억 원으로 전망치가 훌쩍 뛰었고요. HD 현대중공업 역시 31% 한 달 사이에 증가하면서 1840억 원의 영업이익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삼성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도 한 달 사이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방산주도 3분기에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었던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호실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로템 한 달 사이 20%가량 또 영업이익 예상치 늘어나면서 1,045억 원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18% 전망치 늘어나면서 3,133억 원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적 눈높이가 밝게 유지되고 있는 데다가 또 미국 경기 둔화의 상관성이 낮다라는 점 투자 포인트로 함께 꼽히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도 3분기가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5%가량 최근 한 달 사이 영업이익 전망치 늘어났고요. 7조 원 이상을 가뿐히 벌어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역시나 13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와 주성 엔지니어링 장비주들도 12%, 9% 각각 최근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이 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높아져가고 있는 실적 전망치, 하반기에도 그 전망치의 기대치를 충족해주는 종목들의 실적 상승 그리고 주가도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아바텍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오셨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1%의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고 시가총액이 1,85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 아바텍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뭐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지 못했고 네. 실적은 급성장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관심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일단 뭐 아바텍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용 요리 가공, 뭐 LCD 뭐 패널 식각이라든지 OLED 패널 식각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진공 방막 코팅 제품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래스 슬리밍이나 ITO 코팅, 뭐 디스플레이 필터 그리고 뭐 강화 글래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이제 제품, 냉장고 이런 백색 과전에 들어가는 이제 표면 처리 제품도 생산을 해내고 있고 또 이 LG 디스플레이가 2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반기에 출시가 된 애플 아이패드 이제 OLED 제품의 식각 후공정 식각 공정을 이 아바텍이 거의 다 이제 맡고 진행을 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조금 급격하게 성장한 측면이 없지 않아 존재하고 또 전장용, 산업용, IT용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까지도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다 매출이 지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 2분기 매출액이 248억 2,80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근데 전년 동기 대비 41.33%가 증가를 했고 또 이제 뭐 영업이익은 48억 4,400만 원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742.43%나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뭐 이제 컨센서스가 좀 나온 측면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22억 원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179억 원 지금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잡혀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지금 8배 이상 증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거의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뭐 2021년에 뭐 시장이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뭐 그때 올라간 걸 제외하고는 이때보다 실적이 훨씬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현재 자산 가치가 1849억 원인데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1564억 원이고 지금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지속적인 외형 확대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부채도 상당히 적어요. 자산 대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자본 총계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본연의 자본 총계 정도 수준밖에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11,800원 이하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천천히 모아가 보시고요. 또 이런 주식이 갑자기 부각을 받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만약에 이제 중기적으로 1년 이상 끌고 갈 경우 최소한 한 2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두 배 정도 가까이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모아 가시고 올 연말 내년 연초까지 한번 바라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길게 이제 기다리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안전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에 반해서 주가는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아바텍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두 배의 주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후에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NF입니다. LNF가 오늘 시장에서 1% 상승세 92,8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LNF도 사실 주가가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는 이유 있으실까요? 이제는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서 딱 네. 나왔는데 뭐 그동안은 보면 양극재 회사들이 보게 되면 뭐 코스모 신소재도 있고 뭐 지금 현재 뭐 에코프로 BM도 있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있는데 자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하이닉의 공장을 계속해서 지금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앞으로의 뭐 경쟁력도 좀 생기지 않겠냐 하이니켈 쪽으로 해서 뭐 그런 부분들로 통해서 뭐 테슬라와 좀 올해 상반기 때 뭐 또 테슬라 관련된 뭐 판매 이슈도 좀 있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아무튼 테슬라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유럽 시장에서 좀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면 테슬라와 좀 관계되어 있는 양극재를 직접 납품하고 있는 LNF. 을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좀 판단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자 이거 유럽 쪽에서는 지금 전기차 수입에 대해서 지금 이제 관세가 지금 다 올렸는데, 특히나 이제 중국 자동차, 뭐 샤오펑이라든가 리오토라든가 뭐 여러 업체들이 있죠. 상하이 뭐 자동차도 있고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이 지금 이제 보면 뭐 관세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뭐 지금 많은 뭐 상하이 자동차 같은 게 뭐 36%까지 내용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고. 그 외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대 였던 부분이었는데 뭐 테슬라는 원래는 한 20% 조금 넘지 않겠냐라고 봤는데 오히려 9%가 나와가지고 뭐 물론 뭐 최근에 테슬라가 유럽 시장에서 지금 이제 대략 뭐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20% 정도 매출이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관세가 9% 정도라면 일단 뭐 가격적인 경쟁력은 좀 생긴다라는 부분이죠. 뭐 그렇게 보자면은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량이 다시 한번 좀 늘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 100% 지금 관세를 하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60% 정도 관세를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테슬라 물론 지금 이제 자동차의 판매량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그리고 뭐 물론 테슬라가 자동차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 2분기 실적 공개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ESS 사업 쪽으로 해서도 판매량이 오히려 전기차보다 더 좋았어요. 전기차보다 더 좋았고 영업이익도 마진율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하이니켈을 납품하고 있는 LNF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좀 수혜주라고 좀 판단했던 부분들이었고 오늘 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였고 뭐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였고 다들 양극재들이 좀 주가 움직임이 좀 좋았는데 LNF는 좀 살짝 좀 약했어요. 약해서 좀 약간
제가 좀 보면서 좀 약간 삐지기도 했었는데, 장중에 보면서. 아무튼, 조금 실망감은 아직까지는 좀 있지만, 그래도 주가가 워낙 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정도 좀 많이 받은 구간이기도 하고, 뭐, 추세가 반등으로 좀 또, 바뀐다면, 뭐, 오늘은 좀 약한 흐름들이긴 하지만, 뭐, 다시 한번 좀 뭐,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수급이 좀 형성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보여준다면 크게 반등 신호가 좀 나와주지 않겠냐. 나는 이제 저점 짓고 올라갑니다라는 신호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LNF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LNF가 크게 움직이지 않아서 삐졌다는 우리 박수범 대표님.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다음 주 지나서 LNF 다시 한번 반등 신호 나온다면 그때 또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가 워낙 많이 내려가서 좀 속상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솔리드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거의 움직임 없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종식 파트너님께서는 이 기업을 마켓무버에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지난 뭐 7월 말 정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조금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뭐 그리고 그때 가격대 지금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솔리드를 또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통신 장비 주들 중에 일단 호실적,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흑자를 지금 유지하는 기업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솔리드는 지속적인 성장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물론 올해는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조금 주춤합니다. 하지만 전년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이제 실적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국내 시장에서 SKT, KT, LG U+, 통신 3사에 모두 장비를 납품하는 유일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또 이 국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북미 지역 또는 유럽 시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안착을 해서 안정적인 매출을 현재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는 이제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겠죠. 이번에 이제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이달 중에 과기정통부에서 이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을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원래 상반기에 원래는 공개하려고 했는데 한마디 올해 초에 공개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조금 이제 딜레이 됐죠. 그래서 8월 중에 일단 공개하기로 했고 주파수 스펙트럼 플랜은 이 중장기 주파수 할당 방향을 담은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G 뭐 3.7, 4.0 기가헬츠 그리고 대역의 주파수 할당 그리고 이제 뭐 3G, 4G 재할당 그리고 6G 표준화 뭐 이런 것들을 방향이 담긴 어떤 다양한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발표할 예정이다 보니까 그때 만약에 이제 발표가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이 통신사들이 인프라 투자에 다시금 또 강력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현재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 안에 통신 관련 주들이 한 번 정도 강력하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그리고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좀 조정을 거치고 최근 요 며칠간 8월 내내 지금 옆으로 거의 움직임 없이 횡보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공개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이제 통신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면서 여기서 강력한 상승력을 한번 정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가격대부터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단기적인 상승력이 한번 강력하게 나온다면 5,500원 정도 자리가 저항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여 이제 이 자리를 잘 돌파하고 안착한다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잘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솔리드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